네, 무더운 날씨에 많은 언론인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지금 사무관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육청 13번째 브리핑입니다. 우면역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2년 출범할 때부터 동기역과 읍면지역의 동반 발전을 주요한 추진 전략으로 정했고 읍면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읍면지역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동지역에 비해서 교육력 건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과 잘 아시듯이 지난 6월 말 아름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지원책을 한층 더 점검하고 보완해서 읍면지역 학부모 학생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해소되도록 교육과정에서 시설 개선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균형 발전의 토대를 확고히 하고자 읍면지역 교육력 제고 종합 지원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첫 번째, 그간 추진 현황과 성과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읍면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진로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두드림 학교, 기초학력 자원, 교육자원 봉사자인 조이망, 찾아가는 학습 지원단을 운영했고, 농어촌 기숙사 학교 지원,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읍면 학교 지원, 혁신학교 시점에 있어서도 읍면 지역에 대한 배려,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운영, 농어촌 전원학교 운영, 그리고 농어촌 읍면 지역을 우선으로 한 라이브레드 운영 등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농촌학교의 소규모화 방지 등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2015년부터 도농 공동학부를 운영해서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리는 일도 했습니다. 또 읍면 지역 학생의 공직 진로 기회 도외를 위해서 읍면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우리 교육청의 공무원과 교육 공무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읍면 지역을 교육혁신지구로 지정해서 교육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북부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함으로써 학생 개별 성장 발달 지원 학급 운영 93학급, 방과 후 학교 순회 강사 지원,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상담사 미배치 학교에 대한 상담 지원, 컴퓨터실과 독서실 등의 시설 개방 등 학교 종합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청은 출범 이후 지난 7년간 총 1,288억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읍면지역 학교의 교실과 강당 및 증개축과 함께 교실, 화장실, 냉난방기, 운동장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읍면지역 모든 학교에도 전자출판과 전자교탁 등 정보화 기자재를 설치해서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두 번째,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향후 추진 계획은 읍면지역 학교의 교육과정 특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학교의 자발적인 참여를 목표로 학교의 여건을 반영한 1학교 1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컨설팅, 교원연수, 선진지역 탐방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가 희망할 경우에는 자율학교를 지정하고 교장 공모제와 교사 초빙제를 실시해서
우수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위 학교가 고유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추진계획 두 번째는 학교 급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치원은 그룹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소규모 유치원 간의 교육활동과 행사, 체험학습 등을 함께함으로써 활기를 불러일으키고자 합니다. 초등학교는 교과별 특성에 맞게 학교 공간을 재구조화해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중학교는 자유학기계 공동교육과정 시범 운영을 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교과중점학교를 지정해서 교육과정 특성화를 꾀하고 온라인 쌍방향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스튜디오를 세종고에 설치해서 세종여고와 연계한 소인수 교육과정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종과 세종여고는 이미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거점학교로 지정하였고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학생의 질 높은 진로 전공 탐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의 세 번째는 읍면 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교육자원봉사자 찾아간 학습 지원단의 학생 1대1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교 지원 분야도 확대됩니다. 읍면적 학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북부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서 학교 종합 지원 대상과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초등 중이신 학교 지원에서 중고등학교로 대상도 확대하고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북부교육지원센터로 이관할 수 있는 것은 이관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2019년 3월부터 세종교육원으로 북부교육지원센터를 확대, 이전할 계획입니다.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전원학교를 2개 학교에서 11개 학교로 확대, 지정 운영함으로써 학력 증진과 특기적성 개발, 맞춤형 돌봄, 학교 특색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유치원의 다문화가정, 조성가정의 자녀 양육과정에서의 정보 단절을 보완하기 위해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려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교원의 인성 인권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해서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향상하겠습니다. 현재 다섯 번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시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2018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읍면지역 교육 환경 개선 주요 사업으로는 교실과 특별교실 증대축 사업비에 29억 5,600만 원을 반영했고 이 내용을 보면 정밀 안전 진단과 내진 성능 평가, 내진 보강을 위해서 6억 2천만 원, 지붕 방수와 창호 교체 등 교실 대수선에 18억 원, 전기 시설 개선에 1억여 원, 냉난방 시설 개선에 6억 9천만 원, 내부 환경 개선에 9억 2,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노후화에 따른 보수가 완료 단계에 있으며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이 2018년 11개 학교를 끝으로 100% 완료된 예정입니다. 읍면적 학교의 교사의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0년까지 노후 화장실 개선과 지진 대비 학교 내진시설 보강을 100% 완료하겠으며 2021년까지 학교 건축물 성면 제거를 완료해서 무성면 학교를 실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효율 LED로 조명 교체 사업에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업해서 학교 주변 통학로 교통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통학로 전수조사,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점검 및 미흡 시설에 대한 보안 조치를 꾸준히 강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읍면과 동지역 간 균형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읍면 지역에 2019년 개원 예정인 세종교육원,
학생 안전 교육원 등의 다양한 교육 지원 기관 설립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교육 정보 시스템 통합 재해 복구 센터도 위치해서 읍면 지역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6개 학교인 읍면 지역 마을 학교를 확대함으로써 일상의 삶과 배움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학생학습의 장을 넓혀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구축해온 신뢰를 바탕으로 세종시청과 협력해서 정보와 교육장 사업 등 개선 사업 등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조직 개편 시 읍면 지역 교육력 제고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구청 내 여러 부서가 협업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 인사 같은 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이해 개최할 것이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육감과의 공감 데이트를 통해 의견 수렴과 대화 창구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지역 교육력 제고 종합 지원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는 고른 교육계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학부모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더욱 세심하게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